찾아 전 세계 어디든지 외환은행 세종사이버대학교? 이 학교 괜찮네. 근데 이거 뭐야? 실무를 잘하는 세계적 교수님? 교과 과정으로도 1인 1 자격증?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근데 저도 장학금 받는 거 맞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를 무장하라. 세종사이버대학교. 채소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예방을 위해 채소과일 하루 두 컵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유람. 엄마, 눈이 좀 피곤한데? 어머, 그래? 토비콤에서 어디 뒀더라? 엄마, 나도 토비콤. 너도 토비콤? 여보, 나도. 아유, 야단났네, 야단났어. 토비콤에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 건강을 선물하세요. 눈 건강에 먹는 약, 토비콤에스. 건강의 등불, 안국약품.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케이팝?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겨울은 길고 즐겨야 할 레저는 많다. 코란도 투리스모 9인승 탄생. 눈길도 빗길도 오케이. 다 함께 즐겁게 오케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까지 오케이. 레크리에이션 베이스캠 코란도 투리스모. 12월 내내 3.9% 할부이자 72개월 선수율 30%. 스타샵 찾아 찾아 스타샵 가면 가면 KB국민카드로 국민생활의 힘 KB 국민카드. 스타샵 이벤트는 1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성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청년들이 추운 겨울 양털 같은 감성 발라드로 중무장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범 총 판매 100만 장의 기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시아의 대세 아이돌 엑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야! 아! 하나,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안 맞을 수가. 네. 아니, 원래 스타프도 왜 이런 거예요? 뜸을 한번 누가 먼저 와야 할까? 보고 있다. 아니, 근데 누가, 디오 씨 먼저 딱 치고 나오시지 왜 그랬어요? 그러기엔 타이밍을 좀 못 맞추죠. 디오 씨가. 제가 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오늘 보는 라디오인데 인사부터 합시다. 이제 보는 라디오인데 각자 한 분씩, 이제 12명이 아니라 3분이니까, 개성 있게 인사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디오 씨 하시죠. 제가요? 네. 제가 먼저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와, 세 분. 네. 아니, 디오 씨는 백현 씨 제일 못생겼다고 한번 뽑았다가 또 잘생겼다고 한번 뽑았다가 왜 그러셨어요? 백현 씨가 불쌍해서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요. 하루하루 달라요. 좋은 날이 많아서. 어떨 땐 못생겼고 어떨 땐 잘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뽑아준 거예요. 그럼 오늘 첸하고 백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두 분이 남았던 것 같은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네. 그때도 이렇게 두 분이 남았는데 자 오늘 컨디션 상태 또 디오 씨가 오늘 보는 얼굴로는 두 분 중에 누가
순위가 높나요? 자, 누구? 아, 오늘 첸 잘생겼는데. 아, 오늘 첸. 아, 오늘 첸 오늘 레드를 입고 백현은 블루를 입었어요. 백현이도 오늘 상태가 좋은데요? 오늘 맞아요. 그래요? 너가 제일 못생겼어요. 좀... 아, 그래요? 오늘은 그럼 아니야, 제가 아니야. 제일 못생긴 거예요. 아니야. 네, 오늘은 디오가 제일 못생기고 네. 내일부터 또 디오가 제일 잘생긴 걸로. 네. 예. 아, 우리가 참 뭐 여름에 보고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그래서 막 그때는 다 옷이 얇았는데 네. 지금 이제 또 따뜻하게 입고 만나게 네, 되네요. 네. 예. 슈민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네, 아, 맞아요. 혼자서. 네. 네, 혼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첸이 운동화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아~ 뭐. 그런데 본인한테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저희가 맞아요? 네, 그게 저희 왜 그랬냐면은 네. 제가 신발을 좀 관심 있어서 아~ 몇 가지씩 좀 될 기회가 될 때마다 네. 구입을 하고 있긴 하는데 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신고 온 신발 다리 들어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스트레칭이 될래나? 근데 백현 씨 좀 잡아주세요. 어, 이거 스트레칭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가 부츠를 신고 왔어요. 오, 네.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이제 겨울엔 역시 예뻐 예뻐. 아, 네, 네. 겨울엔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무드 보니까 머리 색깔이랑 좀 맞죠. 예 맞아요. 아, 브라운과 와인이 약간 섞여진. 어 네. 운동화 생각했는데. 아 운동화. 멋있어요. 그럼 가리질 않아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모든 신발 종류를 욕심을 네. 내는군요. 디오 씨나 백현 씨 혹시 욕심 내는 거 있어요? 욕심? 뭐 나는 티셔츠 아니면 네. 나는 뭐 가방 뭐. 저도 신발. 신발. 네. 그럼 겹치네요 아이템이. 아, 왜 그래요? 네, 겹치게 사진 않아요. 네. 왜 그래요? 신발 사이즈는 어때요? 달라요 좀? 제가 좀 더 작아요. 네, 아 작아요. 작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같은 아이템을 사실 같이 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네. 같은 아이템은 안 살려고 많이 합니다. 네. 아, 아니 빌려주면 되잖아요. 사실 5mm 좀 왜? 전혀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그렇죠. 빌려주고 서로서로 좀 가지고 섞었으면 좋은데. 네. 디오 씨 다 빌려주고 해요. 아 그렇군요. 5mm 정도는 괜찮죠. 겨울 신발. 네. 네. 디오 씨는 혹시 모으는 거 있어요? 저요 모으는 건 없어요? 딱히 없고요. 그냥 저는 다. 다. 네. 네. 아 여기 또 아이러니한 게. 지난번에 우리 러브게임 나와서 두 커플 탄생하고 갔잖아요. 아. 첸 레이 커플하고 디오 수어 커플. 네. 근데 거기에 두 분이 계시네요. 여기 지금 세 분 중에. 커플이네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레이 씨 잘 있죠? 네. 네. 아주 굉장히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아. 여전히 마음에 변함 없어요?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레이? 당연하죠. 안 변하고. 네. 저 디오 씨는 어떻게? 수어 씨는 요즘 또 굉장히 멋지게 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 안 바뀌고. 저요? 뭐, 네. 네. 전 아직 마음 안 바뀌어요. 아니 뭐 세훈 씨나 뭐 누구로 바뀔 마음 없어요? 저요? 응. 아 저 요즘 세훈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뭐야? 아우 이게 뭘까? 삼각관계 삼각관계. 네. 저 백현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거 뭐 네. 상상이니까 만약 여자라 누구라면 사귀어야 되는데 12명 남자 11명 중에 본인 제외하고 누구를 사귀겠다? 나도 있어. 그래 듀오도 있고. 딴 멤버 얘기할 것 같아 왠지. 여기 두 분은 탈락이야 이미. 카이 어때요? 카이? 카이 씨요? 네.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자 찬열이 그때도 찬열이가 까였는데 어떻게 찬열이? 찬열이요? 네.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면 또 그래 괴로워 네. 힘들어. 제가 봤을 때 백현이가 눈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제가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김민채님이 오늘 다들 멋져요. 서지님 다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설레게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슈민 얘기 나왔는데 디오 씨. 네. 슈민 씨 성대모사 한번 해줘요. 나만 들었나봐 팬들하고. 슈민 네. 씨가 약간 이게 톤이 업된 네. 그런 스타일로 네. 방송하거든요. 네. 올리는.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경수 씨가 한번 해주시면. 네. 올려주세요. 힘껏 올려주세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오! 오! 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 괜찮아요. 부담 없이. 부담 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아,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슈미님. 비슷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슈미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 진짜. 네, 시우민, 우민 형이 이런 말투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한 50분 동안 계속 그 말투를 들었어요. 굉장히 익숙했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디오 씨하고 나중에 시우민하고 같이 이렇게 네, 하면은 누가 정말. 누군지 모를 정도로. 아, 비슷했어요. 예. 세 분이 같이 다니면 리더가 없잖아요, 사실. 네. 네. 소시 있을 때는 소시가 하는데 네. 셋이 다 동갑이잖아요. 또 네. 네. 그럼 누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 리더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네. 누군가의 인사 선창은 제가 먼저 하는 편이고요. 네.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들 다 잘해가지고 네.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네. 선창은 백현 씨가 슬쩍 이제 먼저 좀 네. 유도해주는 네. 네.
그 동갑 친구들 예, 보컬 라인 네. 공통점이 많아요. 귀염이 세 분. 아 여기 찬열 씨가 있었어야 되는데 래퍼 찬열 씨가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조금 맞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예, 더 좀 재밌었을 텐데 네. 이렇게 빨리 세 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 사실 정말요? 지난번에 럽겜 나왔을 때 나중에 연습 많이 해서 카이하고 세훈이 댄스 라인 네. 해보고 싶고 여기 이제 세 분과 루안 해서 네. 보컬 라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빨리 세 분이 나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죠.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죠. 아니요, 네. 누가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아, 저희가 이번 앨범이 이렇게 12월의 기적이라는 노래가 네. 자체가 이게 세 명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저희 셋이 먼저 공개가 됐던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변하고 어떤 구성으로 나올지는 네. 더 기대를 맞아요. 네. 예. 루안 씨는 중국어 버전에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루안 씨가 또 그리고 백현 씨하고 첸 씨가 중국 거를 노래하니까 네. 또 중국인 같은 거예요 느낌이. 오, 다행이다. 그래, 진짜 네. 그럴 듯했어요. 네. 뭐 그런 느낌들이 재미 있었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스토리에 대해서도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슬픈 스토리 맞는 거죠? 네. 네, 여자친구를 맞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네. 못 나온 네.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네. 잠깐 보는 네. 그거 맞는 거죠? 네. 네. 그리워. 네. 네, 그냥 그리워.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원래 그리워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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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는 네.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사실상 없죠. 아무도 없는 계시네. 그래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여러분이 보기에 연기를 가장 잘한 멤버 누구 같아요? 멤버들이 보기에 타오 씨가 타오, 네. 눈물 연기를 와. 아니 왜 찬열이도 눈물 연기했는데 왜요? 찬열이 왜요? 찬열이도 잘했죠. 근데 타오 씨가 네 타오에서 그 이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면 제가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양쪽 모두 두 방울 그래. 떨어지는 모습 되게 힘든 거거든요. 양쪽 두 방울 양쪽 두 방울 이렇게 네.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멤버들이 보기에는 타오가 제일 연기 네. 잘한 네. 것 같다. 세훈 씨도 표정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디오 씨가 참 잘한 것 같은데 연기자가 보기에는 네 감사합니다. 디오 씨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고 싶은 역할이요? 네. 저는 하고 싶은 역할이 따로 없고 그냥 모든 역할에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막 코믹한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오, 우리 감성적인 것만 막 생각했거든요. 아, 아니에요. 저도 코믹한 거? 네,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막 자화자찬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언젠가 또 기회가 와요. 네. 우리 지난번에도 네. 나중에 있을 일을 얘기했는데 세 분이 벌써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수호 씨가 예, 보컬 라인에도 나는 같이 하고 싶고 저 댄스 라인에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네. 수호 씨는 언제나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합류를 못 해가지고 그거 역시 네. 기대만 주신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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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씨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NG가 가장 많이 났던 배우가 누굴까요? NG가 많이 났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네. 세훈이? 세훈이 이유는요? 뭐가 동선이 안 맞았어요? 아니요 동선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세훈이가 너무 웃음이 많아가지고 형들이 그리고 앞에서 놀리거든요. 아, 왜 그래요? 백현씨가 왜 그래 백현아 왜 그래요? 너무 웃겨서요. 네, 왜요? 갑자기 왜요? 멤버들 진지한 모습을 귀여워. 맞아요 네.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아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놀렸어요? 막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앞에서 웃고만 있었는데 네, 웃고만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웃지 말라고. 아니 저도 아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무대 위에 올라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제 뭐 정말 진지한 모습이 필요할 때 네. 백현이 얼굴만 보면 그렇게 웃겨요. 백현이 귀여우니까. 그렇게 웃겨요. 네. 그러니까 백현 씨 진지한 노래 할 때 눈 마주치지 마요. 가만히 있어요. 저 최대한 바닥을 보려고. 바닥. 근데 그거 자체도 웃기죠. 바닥을 백현이 보고 있는 거 자체에 웃음이 터지죠. 맞아요. 네. 이번에 뭐 사실 연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엑소한테는 네. 최고의 정말 해였던 게 팬들의 큰 사랑 받았고 네. 상도 맞습니다. 이미 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마마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시상식에서 디오 씨 네. 마이크를 멜론이었나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쳐가지고 막 다른 네. 멤버로 막 넘어갔죠. 네,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 직캠 올려준 거야.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못했어. 그때 혹시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지금 하세요. 제가 그때 진짜 저희 엑소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말을 네.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 이제 팬들이 지금 다 들었으니까 네. 다 기억을 네. 해주시길. 그때 혹시 첸 씨도 못한 얘기 있으면
사랑합니다. 아, 좋다. 백현 씨 부담되죠?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네. 해주세요. 예. 네. 엑소에게 궁금한 것들 여러분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있다 없다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뭐, 엑소 중에 이런 멤버 있다 없다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이 동시에 있다 없다를 외쳐주시면 되는데, 아, 네. 이제 뭐 사실 약간 고민이 되는 문항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상의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 네, 예, 상의도 하셔도 되고, 예. 네. 엑소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여기 뭐 멤버들, 여기 없는 멤버들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문자로도 질문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네. 질문 올려주신 분께는 또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뭐 예를 뭐 하나 들어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가고 갚을 생각 안 하는 멤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돈 아니어도 좀 폭넓게 예를 들면 뭐 내 모자 빌려가서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네. 내 볼펜 뭐 물건 볼펜 빌려가서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가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멤버가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네. 다 제대로 갚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팬 여러분들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있다 없다 질문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예, 네. 이어갈게요. 네. 뭐 이 곡은 6421님 외에 수많은 분들이 신청한 곡이라서 예, 12월의 기적. 야와. 후.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이제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은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계속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네, 엑소의 12월의 기적을 듣고 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나중에 3분 라디오 한번 해야 되겠다. 5분 라디오 들었거든요. 아, 네. 3시니까, 라디오. 3시니까 오늘 이따 시간 되면 3분 라디오 한번 합시다. 아, 네. 세 분이 들려줘도 괜찮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감사합니다. 들으신 이 곡이 바로 음원 차트 올킬 시킨 바로 기적의 그 곡, 12월의 시작. 12월의 기적, 기적이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12월의 기적. 첸, 디오, 백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거 스케줄 쓸 때 네. 백현, 디오 이렇게 다 두 자씩 다 써요? 백디첸 이렇게 써요. 백디첸 이렇게 씁니다. 어, 나는 발음할 때 첸이 뒤로 가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디백첸이 편하던데 저는. 근데 아. 쓸 때는 백디첸으로 써요. 백디첸. 네. 어, 근데 그때부터 좀 첸디백, 첸백디. 다 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멘트할 때는 디백첸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네. 어, 붙네요. 어, 그게 첸이 뒤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니은이. 뒤로 가. 어. 안 돼, 센터, 센터. 센터. 네. 자, 엑소와 함께 합니다. 자, 엑소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자,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팬 네.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예. 아, 뭐부터 해야 되나. 자, 어마어마한데요. 멤버들 중에 네. 가장 먼저 생리현상을 튼 멤버가 가장 먼저 생리현상을 튼 네.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네. 없다. 자, 있다 없다. 가장 먼저 생리현상을 튼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자, 누군지 생각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있다. 어, 있다. 누구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네. 셋 네. 중에 하나 누구예요? 백현이.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남자들끼리니까 네. 좀 더 이렇게 그런 걸 터야 좀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딱 텄을 때 멤버들 반응 어땠어요? 누구누구 있었어요? 마늘하죠. 어. 아, 왜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나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난이고요. 네. 진짜 백현이 덕분에 저희들도 진짜 맘 편하게. 그러면 네. 끝까지 안 트는 멤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못 튼. 없어요. 어? 네,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이제는 그럼 네. 가장 마지막에 소심하게 어쩔 수 없이 오픈하게 된 멤버는 세훈이 아, 아무래도 막내라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M에서는 예 레이 형 아 그래 딱 네. 그럴 것 같아요 레이 씨도 네. 아, 마지막에 튼 네. 멤버가 그렇군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어 비주얼이나 하는 행동이 연습생 시절에 비해서 야 정말 인간 됐다. 싶은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어. 자, 이 자리에 비주얼 때부터 아니 비주얼이나 하는 행동이 연습생 시절에 비해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멤버가 있을 거예요 어. 정말 인간 됐다 싶은 멤버가 이 자리에 어.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없다 어 이거 넌 누구? 누구니? 예 저는 첸이요 어 첸은 없다 그랬는데 첸은 없다 그랬는데 도시가 바로 제가 첸을 왜 얘기를 했냐면 어, 연습생 때보다 첸은 연습생 때보다 지금 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어, 춤이 어, 좋은 얘기네요 아 좋아한다 네. 예 좋아한다 네, 네. 맞아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네. 알려주는 거예요 아. 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야. 예 백현 씨는 있다 그랬죠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이 자리에 없으면 나머지 멤버 중에 누가 있어요? 가장 용된 멤버? 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연습생 때라 지금이나 그냥 실력이 는 거는 다 똑같이 늘었는데 네. 그럼 하는 행동이나 네. 그냥 그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막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다가 예를 들면 패셔니스타가 됐다든지 크리스 원래 그렇게 패셔니스타였어요? 네, 원래부터 네. 옷에 관심이 되게 아, 많아요. 원래부터? 네. 연습생 때부터?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거 궁금했었어요 사실. 아, 아 네. 예, 연습생 때는 그냥 뭐 대충 후드티 입고 뭐 이러고 네, 다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아 안무 연습을 하면 쉽게 지치는 저질 체력인 멤버가 저질 체력 이 자리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디오 씨 누구야 너 누구 말하려고 그랬어 누구 말하려고 그랬어 아니 괜찮아 편하게 말해 누구 말하려고 저질 체력 누구
저는 백현이요. 오, 왜요? 왜요? 백현이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되게 하는데 네. 지쳐요? 집중 그러니까, 오래 못 아니야. 이게 백현이는 항상 오래. 끝나면 연습이 끝나면 쓰러져요. 아, 퍼질러요. 누워요, 누워요. 아, 누워요. 아니 제 생각엔 수호 씨가 좀 저지 체력일 것 같아서 어때요, 수호 씨는? 어, 소용은 아니에요. 네, 소용은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몸에 아니, 굉장히 건강해요. 네, 챙겨 먹어, 챙겨 먹어. 백현 씨도 잘 챙겨 먹어요, 비타민이랑 아셨죠? 네.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이랑 감기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 DUR로 걱정도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약인가? DUR로 걱정도 아,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 그렇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DUR이 다 알아서 걸러주는 거죠 언제요? 의사가 처방할 때 한 번 약사가 조제할 때 또 한 번 DUR로 두 번씩이나 걸러주니까 안심이죠 자 이제 약 먹을 땐 누구나 DUR로 걱정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좌우로 정렬 2588 좌우당 좌우당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일용아 너도 불러봐 뭐? 너는 2588 대리운전 매일 부른다고?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치고 이거야 원 불안해서 지식의 힘에 투자하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교 우수한 교수진과 명품 컨텐츠, 인적 네트워크로 미래를 키워드립니다. 내 인생의 파워업! 한양사이버대학교 1월 3일까지 신입생 편입생 무지 고릴라 땡큐 파워 착한 착한 치킨 웰빙 웰빙 치킨 땡큐 땡큐 마 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건강에 좋은 천연 곡물 파우더 아주 고소해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아주 현주. 네. 쟤 왜 저렇게 예뻐졌어? 압구정 워너비 갔다 왔대. 유진. 네. 그럼 쟤도 워너비? 응. 나도 빨리 상담 받을래. 예약 몰리겠다. 야, 같이 가. 겨울방학 수험생 대학생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눈코 성형의 대표 브랜드. 워너비 워너비 성형외과. 인기 연예인 박은지 씨의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박은지 씨, 남자와 술 마시는 걸 봤다는데 사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디서 주로 데이트를 하시나요? 제 핸드백 속이요. 핸드백이요? 이름이 뭡니까? 우쿵군입니다. 우쿵군이 뭐지? 박은지가 선택한 숙취 해소제. 우쿵군, 부탁해. 와, 스마트폰, 노트북, 사진 너무 많은데. 스타북. 잘 나온 사진만 골라서 그냥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타북. 걱정은 그만. 책으로 만들면 되잖아. 스타북. 사진. 한 권의 책이 되다. 포토북. 그 이상의 감동. 스타북. 검색창에 스타북. 숨겨왔던 당신의 끼를 펼쳐라. 들썩들썩 페스티벌. 10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영상만 올리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고요. 다음에서 들썩들썩을 검색해보세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음이 함께합니다. 오, 눈이 예쁘다. 코도 예쁘다. 입이 예쁘다, 너. 라는 말은 자주 듣는데 왜 얼굴 예쁘다는 말은 못 듣는 걸까? 이유는 바로 얼굴형, 얼굴형. 눈, 코, 입 살려주는 작고 예쁜 얼굴형. 검색해보세요. 단호박이 성형외과 의원. 본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 향내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예, 디백첸 세 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백첸 예, 정윤정님이 디백첸 셉터 카메라 보고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셨는데 저 어떤 분부터 세 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트가 다 달라요. 그죠? 네. 약간씩. 예, 맞아요. 작은 하트 있고 나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이거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게 팬분들이 이것도 이거?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요. 세 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 이것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예. 이게 하트 날리는 걸로. 네. 디오 씨 하트는 어떤 걸로? 보통 팬들한테 할 때는 디오는 웃으면 하트예요. 입술이 하트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하트니까. 누가 콧구멍이 하트인 사람 있었는데? 누구야? 그거 헨리 형. 헨리. 맞아 맞아 헨리. 네. 근데 입술이 그거 유명한 얘긴데. 정말. 헨리 쳐보면 콧구멍 하트. 콧구멍 하트. 되게 신기해. 그 이렇게 하트가 두 개 있는 거야. 아니야 하트 하나 하나. 하나 하트. 이렇게 크게 만들면 코드. 디오 씨 하트 안 되죠? 네, 나 되냐?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백현 씨도 안 돼요. 예. 챔? 너 진짜 크다. 자, 입술이 하트인 네? 디오 씨는 예, 입술 웃어주는 걸로. 네. 예. 자, 이 자리에 이따부터 이어갈게요. 자, 여자친구가 생기면. 야, 이게 뭐 생겨야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생기면.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 집착이 가장 심할 것 같은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자, 상상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자, 디오 씨는 없다 그러고 두 분은 있다 그랬어요. 네. 자, 디오 씨는 없다는데 두 분은 누굴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디오 씨. 저는 디오요. 네. 나 디오요. 왜요? 왜 집착이 가장 심할 것 같아요? 디오는 여자를 완전 철벽 수비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게 집착 아닐까요? 네, 그게 집착 아닐까요? 그게 집착 아닐까요? 네. 아니 왜?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진짜. 어디 가면 막 네.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고. 디오가 잔소리가 저희 네. 멤버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자한테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집착해주는 게 약간의 어떤 따뜻함이나 섬세함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뭐 어디야 뭐 이런 거 문자 맞아요. 같은 거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섬세하기 때문에. 네. 그 여자들은 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집착해. 잔소리는 슈민이 심해요, 디오가 심해요? 디오요. 아주 오늘 디오를 죽이는 거야. 왜 슈민은 왜요? 슈민도 잔소리 좀 한다 그랬는데 타오 얘기 들어보니까 방 같이 있을 때. 근데 네. 좀 다른 네. 잔소리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달라요? 청결에 관한 잔소리는 역시 슈민 형이. 그죠. 그리고 디오 씨는 어떤 잔소리? 모든 잔소리. 이게 엄마잖아, 엄마. 맞아요. 왜 디오 맞아요. 엄마니까 맞아요. 자. 팬들에게 오글거리는 멘트를 가장 잘 던지는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세 분의 생각이에요. 네. 이게 네. 팬들의 생각이 아니라 네. 팬들에게 오글거리는 멘트를 가장 잘 던지는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그러면 어디 누구예요? 소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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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형 그런 거죠. 진짜? 소호형.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요? 난 소 씨가 귀여운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알았는데 네. 오글거렸던 멘트가 뭐가 있어요? 멘트가 아니고 소영이 애교를 할 때. 아우. 근데 지난번에 여기 애교 할 때 소 씨 애교 없는 걸로 정리했잖아요. 네. 애교를 너무 그때 너무 어색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교를 잘 못해서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막 것도 이팅, 아니고. 이팅 막 대헷 막 이런 거. 이팅. 네, 괜찮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네, 근데 저는 있습니다. 딱 근데 그때. 우리 디오는 창피해서 얼굴 못 들어. 아, 저 근데 진짜 이런 거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아.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네, 저는 소호 형이 멘트했던 것 중에서 네. 가장 소름 끼쳤던 거 네. 있어요.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뭐? 마마에서 시상 마마 네. 시상식에서 저 봤는데? 수상소감 네. 할 때. 그때 딱 그때 그 날짜 시간 분초까지 말했어요. 이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네. 네. 전 거기서 진짜 저는 왜? 그런 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어서 소름 끼쳤어요. 맞아. 너무 멋있어. 그거는 수상소감 멘트에 길이 남을 명언이에요. 이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그런 멘트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오글거리 멘트 예 끝났고 자 이번에는. 퓰리72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예, 꼭 늦게까지 안 일어나는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자, 안 일어나 늦게까지 못 일어나는 멤버가 예, 어느 팀이나 한 명이 있기 마련인데 네. 이 자리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자, 대답은 아닙니다. 자, 상의하세요. 있다. 디오랑 많이 안 맞네. 있어요. 디오는 오늘 있어요. 디오랑 꽤 안 맞네. 아니, 이게. 디오는 그 또 이렇게 깨우는 입장 아니에요? 본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못 일어나요? 저 항상 깨우는 것 같아요. 백현 씨 요즘 활동할 때 네. 네, 그래요. 아침에 맨날 깨우는 것 같습니다. 백현 씨는 잠탱이 잠탱이. 그렇구나. 잠이 좀 많아요? 네. 요즘 좀 많아졌어요. 알람 소리를 되게 못 들어요. 제가. 그 저질 체력에다가 지금
지금 못 일어나고 큰일 났네 네, 지금. 소영한테 좀 비타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비타민 먹으면 또 반짝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예, 첸 씨는 저는 있다 없다? 저는 누구 생각하세요? 없죠. 저는 카이를 생각했어요. 저도 카이 생각했어요. 카이도 오늘 우리 좀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카이가 좀 못 일어나요? 잠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든 잘 자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좀 못 일어나는. 네. 카이, 네. 카이는 안 깨우면 진짜 끝까지 잘 친구예요. 난 12시까지. 네. 아니요, 더 자요. 더 자죠. 오, 4시까지? 네, 그 정도. 그때까지. 저도 나도 4시까지 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라디오 상방 겨우 오거든요. 아, 그런, 근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네. 아마 늦게 잘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네, 늦게 자기도 하고, 잠도 많고, 네. 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찍 자도 늦게 일어나요. 카이, 네, 실드 쳐주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네. 미안해요, 네. 자, 9664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숙소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그 자, 전에... 남자들만 살기 때문에, 네. 예. 팬티만 네. 입고 돌아다니는 멤버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여름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워서 못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팬티만 입고 다녀? 감기 걸리는 수정 하이 실종으로 다니는 멤버가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저예요. 누구예요? 저입니다. 아니 왜 하이 실종 왜 유독 더위를 좀 아니요 저는 잘 때 그러니까 하이 아 하이 실종 뭐라 말해 당황했어 지금 다리 쪽에 반바지? 제가 추위를 안 타고요. 그리고 바지를 입고 자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네. 아 시우민 씨는 또 더위도 타고 추위도 엄청 타가지고 네. 여름에는 땀 때문에 고생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맞아요. 네. 마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잘 챙겨줘요. 네. 네. 근데 하이 실종보다도 여자들은 상의 실종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자 상의 실종하는 멤버 있어요? 디오 씨하고 네, 반대로 네, 반대 체질 누구요? 저랑 반대인 누구? 카이요. 아~ 카이는 바지만 입고 자고 위를 네, 벗고 네. 자요. 아~ 그리고 세훈이도 있다. 세훈이도 상의? 네, 팔이? 상의만이도. 근데 상의, 저희 제 생각에는 저희 멤버들 대부분 상의. 네, 상의는 아, 가끔가다 그냥 속옷만 입고 자는 경우도 있고 네,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네. 상의 탈의하는군요. 네. 디오만 하의 탈의하는 걸로. 희한하네. 남들이 상의할 때 하의 실종으로. 네. 그리고 8551님이 주셨습니다. 8551님 이 자리에 네. 자꾸 괴롭히고 싶은 멤버가 있다 없다. 자, 이 자리에 괴롭히고 싶은 멤버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디오. 디오예요. 디오가 그렇게 체벌을 하는데도 백현이 네. 디오를 괴롭히고 그렇게, 체인이 디오를 괴롭히고 네.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이 자리에 자꾸 때리고 싶은 멤버가 그거 제가 보낼게요. 제가 네. 끝번호로 자 6859 6859로 자 네, 6859님이 자, 네, 이 자리에 네. 때리고 싶은 멤버가 있다. 자 디오씨 누구 이 둘이요. 아, 이 둘. 네. 아니, 근데 왜 자꾸 첸 씨는 디오 씨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이번 활동하면서 저희 셋이 되게 많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백현 씨는 다 아시다시피 장난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 디오는 장난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네. 말 걸고. 네. 전 디오한테 맞는 게 좋아요. 아, 큰일이야. 이거는. 큰일 났어. 아니 저 디오가 그때 막 목 걸고 안바 걸고 도도로 네. 막 안바 네. 거는 거 봤는데 자 오늘 제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디오 씨한테 제가 체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노래는 좀 따뜻한 곡이 나가는데 네. 예 우리 체벌 시간 자 12세 이하의 분들은 보는 네. 라디오 꺼주시고 엑소의 크리스마스 데이 이건 뭐 고아름님 외 수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아, 예, 노래는 참 아름다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예, 보는 라디오 예, 클릭해 주세요. 네. 아이고. 설렘의 부부로 눈을 뜨는 아침 선물에 리본 끈을 풀어보는 느낌 너를 알아가는 날이면 나마다 거리를 장식한 반짝이는 불빛 그 중에 당연히 눈에 뜨는 별빛 내 품 안에 녹을 듯이 너는 안겨와 혹시 내 잠결에 다가와 있진 않을까 하며 All night 밤새 All night 하얗게 지새 맛이 기다리던 Just like
계절 속에 오직 너만이 코트 속에 남아있는 온기 따뜻한 기억들만으로 채워지고 너무나 또 따뜻한 마른 하늘에서 내린 하얀 기적 이루어지기 너무 힘들 것만 같던 속에도 간절했었던 그 기도 yeah. 눈을 뜬 아침에 창문을 덮은 눈처럼 나는 all night 밤새 all night 조용히 쌓여와 있는 것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엑소의 크리스마스 데이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따뜻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 체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수 오빠 그 체벌 받고 싶어요. 많았고요. 경수 오빠 오늘 어깨 넓어 보여. 굉장히 많은 분이 올려주셨고. 이게 멀리서 투샷으로 보면은 백현 씨하고 경수, 저, 드로 씨하고 애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백현 씨 얼굴 시뻘개졌습니다. 네. 아, 어깨가 지금, 나간 것 같네요. 자, 뭐, 세 분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사실 뭐, 네. DJ 하셔도 되잖아요. 아. 네, 사, 3분 DJ 한번 합시다. 예, 저 좀 쉬게, 3분 동안. 네, 자, 3분 지금 제 45분인데, 저희가 3분 드릴게요. 아, 네. 자, 3분 드릴 테니까, 팬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마음대로 세 분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시작. 네, 그럼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네. 보내주신 질문을 해주세요. 아, 굉장히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본인 걸 직접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 네. 걸 읽어주셔도 돼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쵸? 네. 아, 영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디오 오빠 목소리 요즘 푹 빠져 있습니다. 오빠가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오! 안 돼요? 오, 한번 해주세요. 잘 자요. 뭐예요? 뭐예요? 아, 더 자, 아니 보는 라디오 보시고 보는 라디오 보시고 아니 집착이 심하다면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뭐 생각하시고 예, 팬 여러분 생각하시고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잘 자요. 아 이쁘다. 하트 입술. 아, 안녕히 주무세요. 아 예쁘네요. 네. 예. 어, 전 이거 아, 세 분 또 해주세요. 아, 아 네. 하고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 한예미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라디오 끝나고 숙소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아. 뭘 할까요? 자야죠.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네, 자야죠. 예. 네. 그리고 나한테 바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남자 팬들 볼 때 기분 어때요? 신기한가요? 아~ 남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사랑받는다기보다 인정받았다라고. 아~ 아~ 네. 뭔가 남성 팬분들을 보면은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수많은 여성 팬분들 네. 사이에서 그렇게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남성 팬들은 세 분의 가창력에 반한 거죠. 아, 네. 네. 정말 아, 저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인정받았다는 그 그럼. 의미가 더 큰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네. 세 분의 비주얼도 네. 물론 좋아하겠지만 큰 관심 없을 것 같고 사실 가창력에 네. 감동 받은 거죠. 그럴 네. 그럼요. 어, 요즘 첸 씨가 남자 팬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네. 첸 씨, 아, 예. 첸 씨 가창력에 네. 많은 남성 팬들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거 매덕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12월의 기적을 엄청 애절하잖아요. 으르렁을 네. 애절한 버전으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한 소절만 해주세요. 뭐 첸 씨.
날 있어 눈빛과 베일 듯한 긴장감. 아, 이게 제 파트가 아니야. 아니, 왜 남의 파트를. 제 파트 아니고 했다가. 아니, 디오 씨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 왜 쟤는 내 파트를. 아, 잘했어요. 애절, 너무 애절했어요. 애절한 거예요? 그 끝에 일부러 좀 여운 좀 남는 거 같아요. 아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네. 우리가 네. 첸 버전으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애절한 거 맞았죠? 아, 예, 그랬던 거 네. 같아요.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예,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네, 봉차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백현군 최근에 공항에서 차를 잘못 탔었어요? 네, 이거 저희 차를 탔어야 되는데 네, 스태프분들 차를 타가지고 혼자 다른 이렇게 차가 아니고 멤버들 왠지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스태프 기다리고 있었. 아니 근데 스태프들도 백현 씨 타 있어서 놀랬겠어요. 그죠? 잘못 탔나? 내정이 나오라고 이 차 아니라고. 야 근데 난 왜? 왜? 그 에마 요새 그 K 하고 계속 같이 여섯 명 예전하고 똑같이 타요? 아 섞어서 탈 때도 네. 있어요. 아 요즘에 네. 섞어서도 타요? 네. 그때 그냥 바로 오는 대로 타는 네, 것 같아요. 순서대로 그냥 그러면 여섯 명 다 타면 그냥 출발? 네, 출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조금씩 또 바뀌기도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오누리 님께서 또 네. 질문 주셨는데요. 평소에 잘 삐지고 뒤끝이 좀 있는 멤버는 누구예요? 타오. 타오 씨도 아니에요? 수호 아니 타오 씨는 좀 이렇게 애기 같은 데가 있어서 네. 삐지기도 하고 아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수호 형의 뒤끝? 야.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뒤끝이요? 과거의 일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수호 씨가 네. 아니 유독 두 분이 속을 썩여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우리한테만 그런 거구나. 아, 그렇지. 디오 씨한테는 굉장히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수호 씨가. 네. 그죠. 네. 디오 씨는 뭐 커플이니까요. 그렇죠. 디오 씨 요즘에 수호 씨하고 같이 뭐 산 커플 아이템 같은 거 있어요? 뭐 티셔츠나 모자나 이런 거? 커플 아이템이요? 네. 수호 씨하고 쇼핑한? 최근은 아닌데. 네. 신발 같은 거 있어요. 같은 컬러로 샀어요? 네, 똑같은 모델. 그렇구나. 뭘로 샀어요, 두 분은? 그런 것도 다 비밀리에 하더라고요. 네. 50만 번 해보고. 네. 근데 그 운동화 진짜 뭔지 궁금하다. 같이 산 거. 저희 한번 신고 나오겠습니다. 네, 한번 럽게임에. 그럼 그땐 수호 씨랑 나오실래요? 네. 네. 저희는 뭐. 집에 가. 집에. 다음 회 때 나와요. 네. 네. 아니, 두 분은 신발 서로 뭐 빌려주고 다 하니까. 네. 신발 예. 그럼 우리 한 짝씩 신고. 그래. 짝짝이로. 좋아, 좋아.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계란빵님이 질문하셨어요. 오빠들 휴대폰에 서로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놨나요? 본명으로 하셨어요? 네, 저는 종대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저는. 백현 씨는. 멤버들 몇 명 정도는 별명으로 해놨어요. 몇 명이라고 하면 애정이 있는 멤버한테만 아니요. 싫은 멤버한테 좀 특징이 좀 되게 예. 예를 들면 뭐 누구 저 같은 경우는 조비라고 해놨더라고요. 아니에요. 조비 아니에요. 왜 빛이에요. 빛이 빛이? 아 호빗. 호빗 작아서 그래서 빛이에요? 귀여워서 바꿔서 언제 바꿨어? 아 원래 조비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요? 빛이었어요. 부를 땐 그렇게 부르고 네. 아 빛이로 백현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조비라고 한 것보다는 빛이 난 것 같아. 네 그게 더 귀엽죠. 더 귀여워요. 네. 빛이 네 그게 귀여워. 또 하나가 생겼구만. 네 디오 씨 어깨 넓으니까 맞아요. 네, 어깨 넓어. 디오 씨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잘생겼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혹시 뭐로 카이 같은 경우는 얼굴이 검았다 네. 보니까 네. 그 깜이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첸 씨 건 첸으로 저장돼 있어요? 종대로? 종대로 저장돼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네. 네. 엑소 종대. 아 이게 일적인 관계로서. 네, 엑소 김종대 씨. 혹시 괜찮아요. 두 분은 백현을 어떻게 저장해 놨어요? 저는 백현이 그냥. 비읍. 백현이. 네. 저 그냥 비읍. 비읍 그냥 비읍으로 비읍하면 비읍. 연말에 뭐 사실 너무 큰 사랑 받고 있는 세 분이라서 네. 예, 오늘도 모셨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24일 25일에 콘서트 있습니다. FX와 함께하는 네. 네. 콘서트 네. 예, 25일에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세 분 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네, 보는 라디오 보고 하트 날려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화정이에요. 요즘 3D 입체 베개 가누다 들어보셨죠? 가누다.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 바로 가누다. 대한 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한 3D 입체 베개. 목을 바로 가누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다. 가누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비행기를 타도 기차를 타도 융프라우에 가도 집에 가도 신라면 블랙 맛있는 식사 신라면 블랙 맛있는 식사 신라면 블랙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12월 9일부터 하노이 주